841번 문제입니다. 올가 씨는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한국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알렉세이 씨는요? 저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842번 문제입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일하러 가서 밤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어디서 일해요? 식당에서 일해요.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아니요. 주방에서 그릇을 씻어요. 843번 문제입니다. 이 상자들을 운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하나씩 들고 갈까요? 그렇게 하면 무겁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손수레로 운반합시다. 그게 좋겠네요. 그럼 제가 손수레를 가지고 올게요. 844번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저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제가 일할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여자 사원만 뽑고 있어요. 845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만 고향 친구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지내요. 주말에는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도 배워요. 846번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친구한테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날마다 배우세요? 아니요.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배워요. 847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무슨 일을 하세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무엇을 가르치세요? 음악을 가르쳐요. 848번 문제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무슨 음식을 잘 만들어요? 중국 음식을 잘 만들어요. 849번 문제입니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 850번 문제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851번 문제입니다.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852번 문제입니다. 카넬 씨는 어디에서 일하세요? 저는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완차이 씨는요? 저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853번 문제입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854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10시간 일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저녁 퇴근 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855번 문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전기톱이에요. 나무를 자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톱은 나무를 자를 때 힘이 많이 들지만 이건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힘이 덜 들고 편해요. 856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을 배워서 관광 안내원이 되려고 해요. 857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일하러 안 나가세요?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일하세요? 공사장에서 일해요. 건물을 짓는 곳이에요. 858번 문제입니다. 토요일인데 회사에 가세요? 네. 우리 회사는 토요일에도 일해요.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해요? 아니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만 일하면 돼요. 859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가르쳐요. 아, 그럼 수영 강사시군요. 860번 문제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부인이세요? 네. 제 아내입니다. 부인과 같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내는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에요. 861번 문제입니다.
이 물건들을 선반 제일 위칸에 쌓아두세요. 그곳은 너무 높아서 제 손이 닿지 않는데요. 창고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86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영수 씨, 정말 오랜만이군요. 아직도 전자회사 다니시지요? 아니요. 작년에 전자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로 옮겼어요. 그래요? 저는 계속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863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난데요. 중요한 메모지를 집에 놓고 왔어요. 내 방 책상 위에 있을 거예요. 네, 4월 27일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요, 4월 29일이라고 써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거기 적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좀 불러줘요. 네, 이영수 과장님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는 720-0020이에요. 864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 왜 안전화를 안 신었어요? 작업장 바닥에 못이나 유리 같은 위험한 것이 있어요. 발을 다치지 않게 안전화를 꼭 신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865번 문제입니다. 몇 시까지 회사에 가야 해요? 8시 반까지 가요. 퇴근은 몇 시예요? 6시예요. 866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는 주말에도 일하세요? 네, 주말에 손님이 제일 많거든요. 그럼 언제 쉬어요? 월요일에요. 867번 문제입니다. 수업이 끝나셨지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여행사에 가요. 네? 여행사요? 어디 여행 가시려고요? 아니요. 일하러 가요. 여행사에서 통역하는 일을 하거든요. 오전에는 여기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오후에는 통역하고 바쁘시군요. 868번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 보안경을 사용하세요? 네. 저희 작업장에서는 일할 때 강한 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보안경을 꼭 써야 해요. 869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한국전자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자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해서 전화했는데요. 그럼 먼저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A, B, C, 골뱅이, H-A-N, G-U-K, .co.kr 입니다. 870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한국 건설이지요? 외국 사람도 일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베트남 사람이에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음 주부터 일할 수 있어요. 871번 문제입니다. 수지 씨,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미용학원에 다니려고요. 미용학원요? 미용사가 되려고요? 네, 저는 다른 사람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일이 참 재미있거든요. 872번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구인난을 열심히 보세요?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회사를 옮기고 싶어서요. 아니, 벌써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 들어간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월급도 적고 일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 직장을 찾고 싶어요. 873번 문제입니다. 제가 만든 서류를 김 부장님께 전해드렸습니까? 네, 과장님. 그런데 김 부장님께 드리기 전에 복사해 두었지요? 네, 복사해 두었어요. 복사본 여기 있습니다. 874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력서는 가지고 오셨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전에 무역회사에서 일하셨군요. 해외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네, 중국 지사에서 1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875번 문제입니다. 우리 공장은 휴대전화기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내일부터 근무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부품을 조립하는 일입니다. 876번 문제입니다.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지요? 우선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설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수리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877번 문제입니다. 텔레비전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들려요. 몇 년 동안 사용하셨어요? 20년 썼어요. 오래 사용하셨네요. 수명이 다한 것 같아요. 고칠 수 없겠어요. 그럼 새 걸로 사야겠네요.
87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복사기가 안 돼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어디 봅시다. 오른쪽에 종이가 걸렸네요. 제가 빼드릴게요. 종이가 왜 자꾸 걸리지요? 아마 종이가 서로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종이를 넣기 전에 이렇게 털고 넣어보세요. 879번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 월급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지난달에 8일간 잔업을 했는데 잔업수당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어디 봅시다. 88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인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이 많습니다. 배달하고 설거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바쁠 때는 주문도 받으셔야 하고요. 내일부터 일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